거리들이 넘쳐나는데요. 특히 꽃의 여왕 장미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장미 사랑만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불가리아 사람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장미의 본고장 카잔 루크. 최상급 장미 오일로 유명한데요. 세기의 미인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관리 비법이자 안토니오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사용한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장미 오일의 80%가 불가리아 산이라는데요. 타고난 기후 조건 덕분에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장미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장미 오일의 주재료는 향이 강하고 기름이 많은 다마스체나 장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장미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손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하지 않으면 장미에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품질을 위해 당일 수확, 당일 생산 원칙을 고수한다는데요. 하루 평균 사용되는 장미의 양만 무려 18톤. 화정 하나하나 정성을 듬뿍 쏟는데요.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중류 과정을 거칠수록 장미의 향은 더욱 짙어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장미수가 쏟아지는데요. 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장미수. 그런데 마셔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 겉모습만 봤을 땐 시중에 판매되는 물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장미수의 맛은 어떨런지. 말을 잃어버린 담당 PD. 샴푸랑 린스를 짜서 먹는 느낌? 막 귓구멍으로 장미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KBS